내게 그렇죠. 본명 안세현, 1979년 음력 10월 10일 경북 예천 출생. 96년 그룹 H.O.T의 멤버로 가요계에 데뷔. 바른말 잘하고 사람 좋아하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남자 강타. 스타이기보다 한 남자, 한 인간으로서 더욱 빛나는 그. 이제 그와의 짧지만 기분 좋은 동행을 시작해보자. 세상에는 두 종류의 남자가 있다. 인물값 하는 남자와 성격만 좋은 남자. 하지만 살다 보면 도무지 대책이 안 서는 이런 남자도 있다. 성격이면 성격, 인물이면 인물, 또 노래면 노래. 어디 내놔도 안 빠지는 남자 강타가 있다. 채워! 노래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강타가 연기를. 가수 활동 중간중간 연기에 도전했던 강타. 3분여의 뮤직비디오 출연이었지만 뭐 하나를 해도 워낙 치밀하고 완벽한 걸 좋아하는 그가 연기라고 대충대충 어설프게 했으니는 마무한데.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깨닫는 천재였을까. 베테랑도 힘들다는 맞는 연기를 그럴듯하게 소화해낸 강타. 피아노 나올 때 보컬이 열려있을 때 소리가 피아노는 피아노에서 나는 게 아니야. 연기가 필요하면 수준급의 연기를 펼쳐 보이고 분위기 있는 포즈를 잡아야 할 땐 멋들어진 포즈로 감탄을 자아내게 하는 능력. 먼지를 아마도 강타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닐까. 전생에 왕자가 아니었을까 싶을 정도로 핸섬한 외모에 타들어가는 듯한 섹시한 눈빛. 하지만 그 속에 감춰진 허탈한 모습을 보는 순간 강타도 알고 보면 남들처럼 할 거 다 하고 사는 평범한 청년이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게 되는데. 뭘 하든 기본 이상, 당연히 스타가 되었고 사람들은 만능 엔터테이너로서의 강타를 기대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그가 원하는 건 한 가지. 강타가 원하는 건 음악이다. 그러니까 저를 만들어주는 것 자체, 그러니까 저를 저의 모든 것을 형성시켜주는 것 자체가 음악인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술을 마실 때, 친구들을 만날 때, 아니면 그냥 제가 일하는 사람이랑 만나서 일을 할 때, 이 모든 것들을 제가 음악이 있기 때문에 음악을 표출을 하면서 저를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냥 저를 표현을 한다면 음악 안에 나. 또 누울 틈이 없이 이렇게 침대 위와 바닥에 CD가 널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면 방이 자연스럽게 제가 게을러서 그렇습니다. 음악이 좋아 쉬는 동안 음악만 했다는 강타. 무엇보다 음악 얘기를 할 때 눈빛이 더욱 반짝이는 걸 눈치챘다면 강타의 꿈과 미래를 이미 알아버린 거나 다름없는데. 이 집은 벌써 얘기만 해도 신나요. 생각만 해도 신나는데 너무나 신나는 것 같고 1년 동안 구성했어요. 1년 동안 구성하고 제 1집 활동이 시작하면서 저는 항상 그래요. 이제 지금 이 집을 발표하고 나면 또 3집을 발표하자마자 1집 발표하자마자 2집을 구성을 했는데 단지 곡들을 받아서 엮어놓은 앨범이 아니라 정말 앨범 하나 자체가 한 곡 같은 느낌이 들 이런 구성으로 뭐 노래를 듣다 보면 어느 부분은 평하다가 잘라드려도요. 어느 부분은 조용하고 어느 부분은 막 여러 가지 악기들이 나오면서 펼쳐지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앨범 하나도 곡의 흐름처럼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구상을 해봤는데 그런 점들이 제 음악을 들어주실 분들이 재밌게 받아들여 주실 것 같아서 그 앨범 얘기 좀 더 많이 신나요. 선배 작곡가분들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자신이 만든 곡을 자신이 직접 엔지니어링을 해서 믹싱을 했을 때 가장 이상적인 음악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작곡가분들이 기계를 다룰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기계를 다룰 줄 아는 분한테 이렇게 맡기는 거죠. 근데 그거를 자신이 기계를 다룰 줄 알아서 자신이 직접 자신의 손맛을 이렇게 가미를 한다면 그게 가장 이상적인 음악의 형태가 될 거다라고 말씀하셔서 조금 공부를 했는데 다룰 수 있는 기계는 한정돼 있고요. 그 기계 안에서는 제가 이렇게 믹싱도 해보고 조금씩 조금씩 자신만의 영역을 넓혀가는 남자. 꿈을 위해 노력하는 그 강타가 좋다. 올해로 데뷔 7년째 어느새 24청년이 돼 있다.
남들보다 일찍 세상에 나와 남들보다 훨씬 많이 이름을 날린 강타. 세상에 태어나 누릴 수 있는 인기란 인기는 원 없이 다 누려봤지만 지금 이 순간 그에게도 절실한 게 있다. 저도 만들어주는 팬들의 사랑만큼이나 절실한 것, 친구. 친구 하면요, 저는 왜 그런지 눈물이 가장 먼저 떠올라요. 그냥 글쎄요, 여자친구, 제가 사랑하는 여자 앞에서 보이지 못하는 눈물도 친구 앞에서 보일 수 있고, 좋은 것만 이렇게 많이 표출을 하고 아픈 건 얘기 안 하고 묻어놓고 사는데, 갑자기 그 안에 있는 게 이제 진솔함까지, 깊은 부분까지 얘기를 하고 나면 눈물을 많이 흘렸던 것 같아요, 친구들 앞에. 그래서 친구 하면 눈물이 가장 먼저 떠올라요. 진심이 통하는 친구는 큰 재산이다. 강타가 뼛속까지 아름다운 이유는 친구라는 재산이 넉넉하기 때문인데, 소중한 친구가 있다는 건 자신도 그만큼 진실했다는 증거. 음악과 친구, 강타에게 기쁨이 되는 두 가지가 아닐 수 없다. 요즘에는 거의 혜성 씨나 지훈 씨를 만나요. 가장 재밌었던 거는 이지훈 씨가 기독교 신자세요. 예전부터 기독교 신자인데 요즘엔 술을 끊으셨어요. 요즘엔 술을 끊었는데 예전에는 술을 굉장히 좋아해서 저희랑 맨날 만나면 술을 먹으면서도 술이 취한 상태에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얘들아, 내가 지금은 이렇게 술을 먹고 있지만 언젠가는 너희들을 전도를 할 거야. 솔직히 술 먹는 사람이 그런 얘기하면 안 어울리잖아요. 근데 정말 그게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결국에는 자기 의지대로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자기가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모습 보면서 저희도 또 한수 배우죠, 친구들. 진지하게 이를 데 없는 강타. 그래서인지 웃기는 건 잘 못한다. 그래도 필요한 말, 하고 싶은 말은 놓치지 않는 똘똘함이 남다르다. 그는 솔직하고 당당하게 자신을 표현하는 법을 알고 있음이 분명하다. 강타의 매력을 또 하나 발견한 셈이다. 눈물이 많아요. 눈물이 많고 잘 감동하고 또 잘 삐지고 욕심 많고 질투 많고 그래요. 정말 여자 같은 성격도 있는데, 남자가 뭐 영화 보고 울고 뭐 책 보고 울고 우스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도 저는 그런 부분에 감동을 잘하고 감사를 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자, 우리 강타. 카메라 2번, 3번으로 갔다. 3번을 보고 마음 놓고 하세요. 굉장히 금방 눈물을 보이시네요. 엄마, 내가 이거 하면서 집에 못 들어갈 때 맨날 새벽까지 안 자고 나 기다리고, 내가 전화 안 하면 밤새 기다렸잖아. 앞으로 그냥 자고, 나 밥 잘 먹고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는 괜찮아 엄마. 나 맨날 막 안쓰러운 눈빛으로 쳐다보지 말고, 그 엄마 옛날에 건강 안 좋아져서 부모님 사랑해요. 아, 그래요. 박수 한번 주세요. 어찌 보면 이미 철들어버린 착한 남자 강타. 친구들에게도, 미래의 동반자에게도, 그리고 부모님에게도 그는 정말 좋은 친구이고 듬직한 애인이고 또 자랑스러운 아들이다. 이제 뭐 앨범 작업이 거의 다 끝났고 콘서트부터 여러분들 찾아뵐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가장 중요한 건 좋은 음악 들려드리는 거니까요. 어쨌든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강타의 음악 들려드릴 거고요. 이젠 그러고 싶어요. 저를 좋아하는 팬 여러분들은 물론 제 음악을 사랑해 주시겠지만, 저한테 관심이 없는, 강타란 사람한테 관심이 없는 분들도 제 음악은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음악을 꼭 만들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TV 이렇게 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 소식을 이렇게 시청자분들한테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타였어요.